이동 제한령을 지키느라 지난 한달 동안 거의 감금 아닌 감금 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 다시 또한 달을 연장한다 하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외출이 지극히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우울증, 무기력증 뭐 이런 것들로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만 간다고 해요. 구독 꾹! 좋아요 꾹! 프랑스의 국립의학 아카데미는 사람에게 있어서 장기간의 감금은 불안하고 우울한 증상과 같은 심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무료 상담 번호를 이용해서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09-70-28-3000. 감금 자체도 그렇지만 특히 감금의 연장은 움직임의 자유에 대한 갑작스런 상실감, 사회적 관계 제한 및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고요.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심리적 결과는 불안하고 우울한 증상이며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는데 이는 영구적인 스트레스 상태를 초래해서 외상성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며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외에도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재정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며 이는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우울의 원천인 나약함과 무기력증을 동반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국립의학 아카데미가 알려주는 권고 사항입니다. 코로나로 집 밖 외출이 쉽지 않은 요즘 여러분들도 꼭 따라해 보세요. 첫째, 감금 기간에도 활동에 규칙적인 리듬을 주어 하루를 최대한 조직화하도록 하기. 둘째,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채널이나 정보를 접하지 말고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보고 들으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셋째,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가족과 친구, 가까운 지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특히 나이가 많거나 고립되어 지내는 분들께 자주 연락하기. 넷째, 이웃의 문 앞에 비상식량을 놓아두는 행위, 특히 혼자 사는 이웃집 노인을 돌보기. 다섯째, 실내에서 신체 활동을 유지하기. 알코올 소비를 자제하고 음주량을 늘리지 말기. 적은 용량의 음주는 불안 완화 효과를 줄수 있다고는 하나, 오히려 불안과 우울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기.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의 역할은 첫째, 아이들에게 감금의 이유를 설명하고 아이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대답해 주기. 둘째, 부모의 지도하에 학교 생활과 같이 기상시간, 식사시간, 공부시간, 여가시간 등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셋째, 잘 놀고 그림도 그리면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기. 네, 물론 다 아는 보편적인 사실이지요. 지키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지요. 그래도 우리 모두 이 사태를 잘 이겨내야 하니까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전화 한 통화 드려보면 어떨까요? Allô? Oui, allô, Flo. Bonjour, Camille. Oui, tout va bien? Tout va très bien, et toi? Ça va, mais qu'est-ce que vous faites dans le confinement? Tout comme d'habitude. Là, on a jardiné. Moi, après, j'ai pris un cours de danse avec Internet. On fait du bateau, du vélo, on marche avec le chat.